자, 과감하게 추격 매도했습니다. 좀 전에 여기 주식의 일봉 개념으로 여기 양봉이었거든요. 쌍바닥이다고 좋아하면서 사지 마라 했거든요. 만약에 사더라도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된다 했거든요. 추가로 크게 밀릴 수 있다 했습니다. 만약에 샀다고 가정하고 여기 안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, 올라오면 올라와도 여기 가서 또 밀릴 겁니다. 어떻게 되는지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. 만약에 밀리면 쌍바닥이라고 매수했는데 깨질 때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.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. 매수는 언제? 여기 위로 올라탔을 때. 그죠? 매수해야 된다. 가격 더 주고. 이해가 잘안 되죠? 그죠?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. 매도가 강해요. 그죠? 섣부른 저점 매수 하면 안 돼요. 아유, 좀 시원찮긴 시원찮아. 저점이 깨지면, 여기가 깨지면 우두두두둑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. 모험하기 싫습니다. 그냥 챙깁니다. 자, 그러나 좀더 지켜보죠. 여기가 깨지면 더 빠진, 크게 빠진다 했는데,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는지 봐요. 근데 니는 왜안 들고 가는데? 너무 추격했잖아. 그죠? 너무 추격했잖아. 더 빠질 수도 있지만, 스트레이트로 이격, 이평선의 이격, 이격이 크면 조피로 오거든요. 조피로 온다는 것은 반등을 해야 지금 조피로 올거 아닙니까?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챙겨가는 게 낫다 생각하고 그냥 수동하는 겁니다. 그 대신에 여기서 아까 음봉으로 크게 팍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. 아까 저점 이중 바닥이라고 들어갔는데 여기 깨지면 안 던지면 어떻게 된다? 밑으로 크게 깨진다 했습니다. 아, 부담 추격 매도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저는 길게 못 끌고 가겠다 싶어서 그냥 끊었어요. 매수는 아니다 이거지. 쌍바닥이라고 매수 해볼 필요 있다 했습니까? 쌍바닥이라고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라. 하락 중이다. 여기 쌍바닥 깨질 때칼 손절 장착돼 있으면 또 몰라도 발바닥 밑에 무좀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마라. 그죠? 어이 더러워. 왜 더럽게 표현할까요? 기억에 좀 남아라고. 깨지니까 밑으로 더 크게 깨집니다. 그냥 과감하게 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. 아, 그죠? 근데 제 원칙대로 했어요. 베스트 포인트 아니었다 이겁니다. 추격했잖아. 추격 부담스러워. 그러니까. 그러면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아까도 10초에서 15초 만에 10만 원 수익 났고 지금도 뭐한 20초 됐습니까? 또한 8만 원 수익 났어요. 물론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만 원, 8만 원, 10만 원, 20만 원 그게 50만 원, 100만 원 되는 거예요. 그죠?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. 한 방에 크게 먹으랴 하는 것보다 딱 상황을 봐서 쭉쭉쭉쭉 치고 가면 뭐하러 던져요? 지지선이라고 선 꺼놓은 데서 깔짝깔짝 그리는 것도 좀 보여줬으니 여차하면 이렇게 또 양봉으로 탁 들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. 그렇게 페이스 좋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안 해도 돼요. 이제 그만해도 돼요. 에게게? 뭐 17만 원 먹고 그만해? 18만 원 먹고. 오씨, 나가봐요. 17만 원, 18만 원 있는가. 땅을 파봐요.
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가 피곤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얼마나 땡큐입니까? 그죠? 그렇게 마인드 세팅 자꾸 해나가는 게 좋다 이겁니다.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최근에 연승하고 있습니다. 그냥 분위기 좋게 연승 가는 게더 좋아요. 많이 안 먹어도. 그게 한 달에 나중에 보면 1,000만 원도 벌고, 2,000만 원도 벌고, 나중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. 간단, 산수 한번 해볼까요? 하루에 50만 원 벌면 20거래일이면 얼마예요, 한 달에? 1,000만 원입니다. 50만 원. 50만 원 하니까 좀 작은 듯 해요? 한 달에 1,000만 원이라니까, 50만 원이? 한 방에 1,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죠. 이럴 때도 한 방에 500만, 700만, 1,000만 원 잃어요. 그죠? 다 그렇게 잃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벌어도 보고 잃어도 보고. 살아있는 강의라고, 정말 실전 매매 팁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매수 안 합니다. 매수 안 해요. 안 합니다. 이거 한번 봐요, 이거. 30분 봉이거든요. 그냥 펄은 똥침이 지금 몇 방째 두들 맞고 있습니까? 그런데 이격이 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 싶은 것도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거 패스하는 게 소탐 대실 안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올라온 경우도 많아요. 볼래요? 3일 전인가 그랬어. 여기 봐. 박살나 쪼느라고 좀 비슷하죠?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이것은 또 끊어서 손절에 관한 이야기, 한번 다음 편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 이어지니까요. 여러분들 추천 영상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